5월 29일 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서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전 후보는 대규모 자본보다 자율주행차 부품 산업 등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제가 바꿔볼까 합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농민기본소득 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나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 청년들의 삶에 직접 투자하는 분수형 경제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로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그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